안녕하세요, 조코딩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디지털 새싹 캠프를 체험하러 왔는데요. 이번에는 TMD 교육 그룹에서 진행하는 메이플 스토리 월드 게임 개발자 첫걸음 캠프에 참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플 스토리 월드는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뤄서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여기에 추가로 AI 감정 로봇을 활용해서 메이플 AI 감정 로봇까지 만들어 볼 수 있다고 하니 굉장히 재밌겠죠? 그러면 함께 체험하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도 디지털 새싹 요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는 강사 안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그 메이플 스토리 월드로 게임 개발자 캠프를 진행하셨는데 실제로 학생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다른 소프트웨어 교육보다 아이들이 흥미가 훨씬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게임을 개발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눈으로 직접 보고 내가 작동을 바로바로 시키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의 만족도가 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메이플 스토리 월드를 이용한 이 캠프만의 좀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이들 스스로 모든 걸 찾아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기본 툴은 알려주지만 저보다 더 많이 찾아내더라고요. 없었던, 몰랐던 것들을 아이들 스스로 어떻게 하면 변경을 하지? 어떻게 하면 실행이 되지? 하면서 고민하면서 연구하는 부분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흥미가 있다 보니까 스스로 찾는 과정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확실히 게임 만들기라 더 흥미있게 창의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딩 월드를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함정들을 좀 배치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임입니다. 오늘은 로고를 만들고 출시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니까요. 저도 같이 출시를 해보겠습니다. 두 개가 필요하다. 아이콘 두 개가 완성된 친구들은 왼쪽에 있는 우리 첫 번째에 있는 왼쪽 버튼을 클릭했을 때라는 애를 기쁠 때, 또 슬플 때도 하나 더 붙여주세요. 왼쪽 버튼이 눌렸을 때. 자, 근데 두 개 다 왼쪽 버튼이에요. 하나는 뭘로 바꿔주면 좋을까? 오른쪽. 자, 그래서 우리 슬플 때는 오른쪽으로 바꿔줄게요 하면 왼쪽 버튼의 삼각형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왼쪽 누르면 기쁘게, 오른쪽 누르면 슬프게. 자, 근데 여기 있는 버튼이 어디냐 했더니 AI 감정 로봇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슬픈 얼굴을 보여주면 슬프게 바뀌고, 기쁜 얼굴을 보여주면
웃는 아이콘으로 변경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문초등학교 3학년 3반 이가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 디지털 새싹캠프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게임 만든다는 소식으로 재밌을 것 같은 느낌으로 여기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거 수업 들어보니까 좀 어떤 점이 재밌어요? 게임 만드는 중간에 어려운 것도 있었는데 게임 만들다 보니까 적응이 돼서 쉽고 더 재밌게 느껴졌어요. 그러면 주변 친구들한테 이 프로그램 추천할 것 같아요? 네. 아 진짜요? 어떤 것 때문에 추천할 것 같아요? NPC 막 이런 것들 그 게임에 대해서 재밌게 느껴지니까 애들한테 재밌다고 추천해주면. 뭔가 공부 같지 않고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캠프다. 감사합니다. 이번 캠프에는 학부모님들을 위한 특강도 진행이 되는데요. 무려 글로벌 IT 기업 임원분께서 미래 사회를 위한 창의적 인재와 교육에 대해서 특강을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한테 막 마음 조마조마 하잖아요, 항상. 근데 늦을까봐. 제가 거의 특정 시간, 거의 같은 시간에 엘리베이터 누릅니다.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이거든요. 저 힘줄증이 있으니까 와주세요 입력했잖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고민합니다.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이 데이터를 이해하는 프로세스가 있을까 아니면 그냥 깡통일까 기계일까 생각해요. 저의 결론은 그냥 깡통 기계예요. 디지털 새싹 캠프 학부모 특강 참여를 하셨는데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나요? 우연히 친구가 찾아보다가 이제 저한테 추천해줘서 저도 이제 주변에 나누고 싶은 분들한테 이제 또 알려주죠. 듣고 나니까 좀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되셨는지. 일단은 우리가 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저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교육 세계니까 좀 생각 알아갈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런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솔직히 많이 접해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은 눈높이로 좀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렇게 TMD 교육 그룹에서 제공하는 메이플 스토리 월드를 이용한 디지털 새싹 캠프에 참여를 해보았는데요. 아이들이 코딩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AI를 접할 수 있는 유익한 캠프였던 것 같습니다. 디지털 새싹 캠프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